아우, 여러분 방금 실장님이 주신 아몬드 먹었더니 달짝지근하고 좋네요. 실장님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신제품이 나왔네요. 견인봉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 미국 차들은 보시면은 이렇게 히치 지금 볼이 2인치가 설치가 돼 있고요. 보통 이제 없는 차들은 뭐 이렇게 히치로도 달 수도 있고 미국식으로 달수 있고 유럽식으로 달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캐리어라든지 자기가 사용하는 카라반 트레일러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 견인장치 업체랑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뭐 완전 아메리칸. 이제 콜로라도나 이제 글래디에이터 뭐 예를 들어서 이스플로러도 이제 옵션이 따로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네, 3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3000cc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달려 있어요. 그죠, 그죠. 네, 달려 있으면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어우, 이렇게 지금 이제 어우. 직사각형으로 돼 아, 있고요. 들어가면 뭐 체결될 수 있게 생겼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고리가 히치에 전용에 아, 맞게끔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비싸 보시면은 보이는데, 어우. 대표님 지금 딱 웃음에, 웃음 미시고 속에 지금 가격이 살짝 연상이 됩니다. 이렇게 드시고 아, 예, 끝이네요. 구멍에 딱 걸립니다. 아, 그, 아, 걸린 되는구나. 상태에서 이 레버만 돌려주면 예. 이 히치 안에서 네, 아하. 벌어지면서 고정이 되는 아까 그게 거예요. 그거군요. 네, 이렇게 꽉 돌려주시고 꽉 돌려주고. 키를 잠가주시면 예. 도난 방지용도 되고요. 아, 그렇구나. 네, 끝났습니다. 간단하네요. 끝입니다. 야, 이거. 아, 그리고 여기 이런 또 픽업에 바퀴류세 대표님. 바퀴고 있습니다. 저는 끌고 다녀요. 네. 네, 다 끌고 다니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 집에 참. 보관할 때 이렇게 눕혀놓으라고 예. 턱이 다 있고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자전거를 어떻게 설치를? 아, 지금 자전거는 예. 보시면 이렇게 틸팅, 손잡이가 아, 요거. 딱 틸팅이 됩니다. 그래서 아하. 딸까 걸리고요. 간단하네. 네. 야. 그다음에 트렁크를 열어야 되는데 예. 트렁크는 한번더 틸팅 어허, 하시고, 야, 그다음에 참. 픽업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그렇죠. 딱 맞습니다. 만약에 안 하면 여기 간섭이 생길 수 네, 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각도를 보면은 좀 내려서, 야, 이거 근데 대표님, 네. 어떤 차든 다달수 있나요? 아, 지금 히치만 달려 있으면은 거의 네, 차종이 다 우리 된다 보시면 과장님 돼요. 익스플로러도 달수 있겠는데요? 익스플로러도 저기 히치가 원래 예. 있는데 아, 아직 옵션이 없어서 아직 그렇군요. 없고요. 그다음에 다시 약간 걸린 다음에 예. 이거를 이제 맨 끝에 한번 실어 볼게요. 예. 그래서 어떤 여기 차든 다달수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제 벤틀리도 달수 있나요? 달수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후에 살 건데.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게 예. 편한 게 이게 지금 예. 미니벨로는 예. 어려워요, 사실. 근데 한번 저희가 예. 해볼게요. 대표님, 이거 25kg 무겁습니다. 아, 뭐, 아, 가벼운데요? 어허, 야. 네. 이렇게 싣고 원래는 얘가 이제 내리는 아, 거예요. 캐시,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예. 이렇게 해서 내리면 끝납니다. 아. 네, 그럼 원래는 얘가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강력한데. 네,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이 예. 휠 커버가 있어가지고 못 내리는 상태고. 이거 그다음에 과장님 여기도 자전거니까 되게 비싸 보이는데요? 예. 아, 보시고 예. 이렇게 예. 통과시키면 아하. 네, 지금 체인 묻을 때 그렇죠. 조심하세요. 예. 기름 묻을 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딱각을 딱각해서 지금 얘는 폭이 너무 얇아서 예. 얘를 바깥으로 좀 할게요. 그러네요. 그게 좀 필요하겠네. 예. 자전거마다 다르니까 맞아요. 이런 건잘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을 자전거마다 나에게 예. 맞는 캐리어가 있어요. 자전거 이게 두 개까지만 되는 거죠, 지금? 네. 이게 요거는 이제 총 4대까지는 돼요. 4대까지는 돼요? 지금 네, 얘를 풀러가지고 아.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4대까지. 대박이네, 네. 대표님. 끝났습니다. 아, 참나. 아니, 그럼 대표님, 이게 얼마인가요? 얘가 예. 잠시만요. 예. 지금 13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예. 135만 원 맞습니다. 135만 원 맞아요? 네네. 어. 견인고리는 네, 순정이 있으면 바로 되고, 그 예. 다음에 이제 번호판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번호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지금 이렇게 번호판을 따로 아하. 갈아야 돼요. 예. 이렇게 번호판을, 저희 번호판을 발급받아서 뭐 이렇게 자전거에 매달아도 되고요. 그렇죠. 아니면 저희가 뭐 별도로 장치를 달아드리긴 하는데, 예. 이 모델은 이제 접히고 펴지는 모델이라서 그렇죠. 따로 이제 접었을 때는 펴지고 이제 내렸을 때는 다시 뭐 접히는 이런 걸좀 저희가 이제 경첩을 이용해서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자전거 하나 중간에 더 넣을 수도 있나요? 더 넣을 수 있죠, 앞에다가. 어. 네, 2대용입니다, 2대용. 그러면 하나 더 들어왔을 때 만약에
네, 이 안쪽으로. 손 넣으면 되나요? 네, 이 안쪽으로. 어. 아, 어차피 이제 실을 때는 여기부터 실고 예. 바깥에 실어야죠. 그렇죠. 근데 중간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어, 그렇죠. 어. 네, 네. 하나 갖고 와 보려고 지금. 잠깐만요. 아, MTB로요? 예. 네. 아, 너무 그래요? 큰가요? 그러면은 이동을 할게요. 그죠. 차라리 그게 낫겠죠. 잠깐만요. 아니다가. 잠깐만요. 네. 주시고. 어, 안 무거우세요? 어, 뭐 그냥 차도 무거운 걸 많이 달았어. 오, 조심하세요. 이렇게 다시 지금 세련하고 얘를 바꿨다. 다 걸어 놓고 터지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됐습니다. 이제 묶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아, 대표님, 정말 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이거 여러분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이고, 뭐 아주 좋죠. 네. 이거 페달 밑으로 해놓고.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앞바퀴가 자전거가 지금 저기잖아요. 그렇죠. 뭐 많이 해보셔가지고. 아이고야. 앞바퀴부터. 앞바퀴,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 제 자전거 사이즈가 굉장히 큰 사이즈거든요. 아, 이게 되네. 아, 그럼요. 이렇게 해서 아. 이 정도로 나온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아, 와, 대박, 대박. 이게 카본이잖아요. 완전 카본이죠. 아, 카본이기 아. 때문에 예. 카본이라서 이제 뭐, 여기를 좀 이제 잡아주기 좀. 대표님, 이거 내 건 카본이 아니라 아, 알루미늄인가요? 알루미늄. 아, 네, 뭐 카본이신 분들도 있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여기 예. 또 이제 두꺼우신 분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무는 게 맞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 예. 이렇게 앞바퀴를 물어주는 게 조금 예, 유행이긴 예. 합니다. 야. 그래서 어, 거기도. 요거 싫고 그냥 가면 되죠. 아. 아, 그 서먹서먹 해질 것 같은데요. 와. 그래서 그냥 예. 이런 거 닫혀서. 아, 이거 휠이 까질 일도 없겠네. 네, 이렇게 다 이제 아. 휠 트레이가 있어. 그죠, 그죠. 딱 해놓으면은 네. 엄청 짱짱합니다. 아. 지금 보시면 전기 자전거 두 개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하나는 앞에다가, 하나 큰 거는 뒤에다가. 제가 봤을 때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요렇게 실은 것이 정석 맞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저희는 이제 콜로라도 같은 차량에 이렇게 그죠? 잘 어울리니까. 네, 네. 어, 역시 크, 참. 멋있다. 역시 툴레입니다, 툴레. 역시 툴레, 진짜. 툴레는 이런 네. 그 구조적으로 대표님 네. 뭔가 땡기고 조이고 하는 이런 데가 상당히 아, 디테일감이 예, 과학적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예, 잠금 장치. 아, 그래서 그거를 예, 프레임. 툭 땡겨요. 예, 예. 그다음 프레임을 바퀴 같은 거나 이런 프레임 같은 거 거기다 해야 될 거 같은데. 예, 샥에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 걸어주는 거예요. 아, 야, 야. 네, 잠금 장치. 그러면 이제 못 훔쳐가죠. 그 열쇠는 다 있는 거고. 다 그죠? 있죠. 예, 열쇠 다 있고요. 그냥 안에다 놓고 묶어도 될 뻔했다. 그죠? 네. 아.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 이 정도면 군납해야겠는데 이거. 그다음에 이제 궁금해하시면 네. 여기 또 틸팅이 아까. 네. 틸팅이. 네, 틸팅. 아까. 그렇죠. 네. 해서 또 트렁크 이용할. 트렁크 이용할 수 있고. 네네. 야. 다시. 예. 솔직히 자전거 두 개 쓰니까 무겁죠, 대표님? 무거워요. 예. 자전거 지금 두 개만 해도 지금 그죠? 거의 한 50kg가 아, 예. 넘거든요. 지금 이게 25kg짜리인데 네. 제가 여기다가 이것저것 달았어요. 예전에 대표님이 주신 이 조명 이것도 무겁고 야, 바람 이거 바람 좀 빠졌죠? 네. 예. 아, 예. 근데 바람 좀 빼고 타니까 그렇게 푹신푹신하고 좋더라고요. 네네, 괜찮아요. 예. 아, 그러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전기 자전거 두 개를 아주 손쉽게 그리고 시원스럽게 탑재시켜서 자전거 이동에 대한 스트레스 없는 자전거 거치대 신제품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이게 뭐죠, 대표님? 근데 이게 9034 XTR이라고 9034 XTR이라고 이제 T2 프로라고 그럽니다. T2 프로. 네. 그냥 T2 프로라고 네, T2 되겠네요? 프로. 네. 이런 비스무리한 또 제품이 또 시중에 있는데 예, 예. 또 아마 최 상위 모델은 툴레가 가장 앞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가격 똑같먹었네. 대표님 네. 얼마로 그러시죠? 135만 원입니다. 135만 원. 네네. 아, 야, 이거. 아유, 참. 이거 두 개를 싣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내려놓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